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10월 유신제 50주년 기념 세미나 진행을 맡은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에 근무하고 있는 이종찬 대외협력실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모두 참석해 주시고 자리를 빛내 주셔서 감사의 일사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세미나는 최근 우리 재단에서 10월 유신을 재조명하고 역사적 평가의 기회로 삼고자 발간을 완성한 연구 논문집 발간을 축하하는 가운데 앞으로 이제 국제, 국내 경제 분야로 해서 총 3번에 걸쳐서 10월 유신 재조명 세미나를 개최하는데요. 그 첫 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행사 주제는 국제 정치적 격변과 국가 건설 과업의 수행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10월 29일과 11월 5일에 우리 상암동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에서 개최될 2차, 3차 세미나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10월 유신제 50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희 학술원의 좌승희 원장님께서 10월 유신 연구 논문집 집필진 소개와 함께 개회사와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정희 기념재단 박정희 학술원 원장 좌승희입니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갑자기 추워졌는데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유신 50주년 오늘 기념하는 제 연구 발표회 첫 번째 발표회 이렇게 성공을 이루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 개회사 발언에 앞서가지고 연구에 참여하신 연구자분들을 일단 소개 올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국제 정치적 격변과 국가건설과학의 수행이라고 하는 주제하에 오늘 첫 번째 세미나가 열리는데 오늘 발표하실 연구자분들을 일단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춘근 국제정치아카데미 대표 앉아계십시오. 나중에 한꺼번에 전부 다 인사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국제정치환경과 유신이라는 제목으로 연구를 수행해 주셨고요. 최성모 중앙대학교 교수님께서 자주국방과 남북관계라는 제하에 연구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세중 연세대 명예 교수님께서 박정희 시대 권위주의 정치와 경제발전이라는 제목으로 연구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10월 29일 날 제2차 발표에 발표할 계획인 유신의 정치학 민주독재 프레임을 넘어오라는 제하에 연구를 해 주신 김은구 트루스포럼 대표 그래서 민주화에 잠식된 유신 교육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연구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유광호 자유민주연구학회 회장님께서 박정희와 링컨의 위기정부와 발전주의라는 제목으로 연구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에 이강호 국가전략프로그램연구위원께서 유신 독재라는 비난은 무의미하다 하는 제목으로 연구해주셨습니다. 제3부 오늘이 대한민국과 유신이 정치 경제학이라는 제하에 11월 5일날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주익종 낙성대 경제연구소 이사께서 유신은 왜 한심한 야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라는 제목으로 연구해 주셨고 한승희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 교수께서 유신 시대의 정책 집행 가반론서라는 제목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박정희 시대의 정치 경제학에 대한 연구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3부는 11월 5일날 저희 재단 연구 박정희홀에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선생님들 일어나서 참석하신 분들 인사 좀 하시죠. 여러분 박수를 좀 받으십시오. 책을 이렇게 내고 나니까 쉽게 생각이 되실지 모르지만 작년 이맘때 책을 기획했을 때 많은 어려움에 봉착을 했었습니다. 우선 최근에 와서는
유신에 대한 그 생각이라든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생각이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는 기미를 느낄 수 있지만은 작년 이맘때만 해도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유신이라는 이 주제가 회피하고자 하고 기피하고자 하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연구에 참여해 주셔서 저는 정말 감사하고 오늘 이 세미나까지 열게 된 것을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 이후에 사태의 특이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지속됐던 미국과 중국의 대결 이런 여러 가지 국제 정치의 변화와 또는 이제 이것에 따른 인플레, 환율 문제, 여러 가지 국제 경제 문제가 1970년대 전 세계가 경험했던 스태그플레이션과 대단히 유사한 상황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데 유사하게 또 그 당시에 대한민국 유신 정치가 진행이 됐고 그런 관점에서 새롭게 우리가 유신을 연구함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부딪힌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또 그런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작년에 어렵게 시작을 했지만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내고 여러분 앞에서 발표를 하게 된 것을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그 대사를 대신해서 우리 연구의 배경이랄까 이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시간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보이는군요. 유신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아까 여러분 우리 발표하는 사람 중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독재와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프레임 때문에 유신 시대의 우리의 성과를 가지고 진지하게 논의를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뭐 단지 그냥 정치적인 관점에서 찬반을 토론하는 그 정도가 되어 있었지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동안의 유신의 성과와 그 해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신은 사실은 유신 이후가 아니지만 바로 직전에 72년 8.3 사체 동결 조치와 생활운동 성공, 중화공업화 성공, 수출의 획기적인 증대, 대기업의 성장, 도농 균형으로 당대 세계 최고의 동반 균형 발전을 이뤘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은 박정희 시대가 불균형적이었다 하는 비판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기술의 신장, 방위산업의 확장, 확충, 국방력의 강화로 안보 불안을 해소했고 이걸 통해서 북한과의 국가건설 경쟁에서 완전한 면전선 전쟁을 하지 않고 이기는 승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유신 체제가 정치나 경제학계가 보듯 그렇게 문제가 많다고 하면 어떻게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은 학자라면 아니면 일반인마저도 궁금하게 여길 수 있고 의아해 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지금 적극적으로 유신시대를 검토하고 연구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없는 것이죠. 제 판단으로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유신시대의 정치와 경제는 기존의 주류 학문 패러다임으로는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화 독재 패러다임으로는 절대 유신 정치를 해석할 수가 없고 소위 주류 경제학 관점으로는 박정희 시대의 경제 정책을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박정희 시대는 대한민국 국가 건설의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거를 밝혀내는 것이 오늘날 유신을 연구해야 될 우리들의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1970년대는 전 세계가 1930년대 대공황 이후에 최악의 경제 침체와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었던 시절입니다. 미국이 70년대가 최악의 시대였고 그 이후에 미국은 아직도 그 어려움을 그때 생긴 부작용을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제가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속에서 한국만이 유일하게 연평균 10% 넘는 성장에 동반 성장의 균형 성장을 이뤘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다. 제가 그것은 데이터로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왼쪽 패널은 한국이고 오른쪽 패널은 미국입니다.
그냥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국은 70년대 연평균 10% 성장이라고 그랬죠. 그와 동시에 분배는 계속해서 이게 증가율, 진위 계수의 증가율인데 70년대 계속 하락하고 80년대 중반까지 하락하다가 80년대 후반서부터 분배가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는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시대는 경제는 성장하고 분배는 개선되는 균형과 소위 동반성장을 이룬 시대였다 하는 거죠. 근데 이 기간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대한민국의 기업 부문이 연평균 40%씩 성장하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미국은 어떤가? 미국은 같은 기간에 성장은 4%대에서 2%대로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게 성장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분배는 어떻게 되고 있냐? 요점으로 표시한 건데, 60년대 말에서부터 분배가 악화되기 시작을 해서 70년대, 80년대 초가 최악으로 올라갔다가, 그게 좀 개선이 좀 되고 있지만, 미국은 아직도 그 당시에 악화된 분배를 아직도 개선시키지 못하고 있고, 이게 오늘 미국이 양극화라고 하는 큰 문제에 직면한 원인인 것이죠. 그런데 이 기간에 미국은 그럼 특징이 뭐였느냐? 미국은 제조업 부문의 전체 기업 성장이 60년대 동안 정체되다가 70년대부터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기업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동시에 이건 또 다른 데이터입니다만 미국의 증시에 상장된 모든 기업의 자산을 흐름을 보면은 60년대 말까지 올라가다가 70년대부터 계속 떨어져가지고 오늘날도 미국의 기업이 60, 70년대 이전에 성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자, 이 두 경우를 비교를 해본 특징이 뭐가 있느냐. 대한민국은 기업 육성을 열심히 해서 중소기업을 대기업으로 키웠지만 미국은 대기업을 포함한 기업 부문이 성장을 하지 못해서 성장은 물론이고 분배까지 악화됐다고 하는 결론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신은 어떻게 맞을 거냐? 저는 유신은 대한민국 건국 사상의 우월성에 대한 실천적인 입증 과정이었다.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류 경제학에서 보듯이 이단적이거나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고 보편적 국가 발전 논리의 실천과 발전 과정이었다 하는 주장을 합니다. 제 주장만이 아니라 제가 국제적인 학자들이 한 주장을 제가 다 참고해 본 결과, 예를 들면은 최근에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고 하는 저술을 해가지고 아주 국제적으로 유명한 학자가 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재밌는 것은요, 그 책의 시작은 남한이 북한보다 이렇게 성장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를 출발점으로 삼았지만은, 불행하게도 그 사람들은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독재 시대가 어떻게 경제 성장을 이끌어냈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경제는 성장했지만 어떻게 그 정치가 이런 결과를 가져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를 모두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경제가 발전하려면 국가는 중앙집권력이 강화되어야 된다. 자원을 동원하고 쓸 수 있는 힘이 집중되지 않으면 경제 발전은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게 뭐예요? 유신을 해야지 경제 발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플라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직도 그 박정희 시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슈펜하우어라는 사람은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라는 책에서 민주주의의 최대의 약점은 의사결정력이 부족이다. 그래서 모든 나라의 민주주의 헌법은 집권자한테 비상대권을 허용하고 있다. 이 비상대권이 들어간 이유가 뭐냐? 같은 맥락입니다. 국가가 자원을 활용하고 집중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집중력, 집행력이 있어야지만 민주주의가 그 약점을 회복할 수 있다는 그런 거죠. 자, 이런 관점에서 제가 대한민국의 지난 70년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건국 사상을 정리하면 저는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주의 사상이 기본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박정희의 기업 우선주의가 있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는 박정희의 중앙 집권에 대한 정부가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경제 발전을 할 수 있었다. 그러면 이 경제 발전을 할 수 있었던 원리는 뭐냐? 그 원리의 핵심은 뭐냐? 국가의 운영 원리는 자주하는 국민을 우대함으로써 자주하는 국민을 양산하는
인센티브 차별화 전략이 대한민국의 성공을 가져온 것이다. 이런 정리함은 이어갔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주의와 박정희 대통령의 기업주의와 박정희 대통령의 숭황 기축 집권적 이런 정부 생태가 합쳐서 동시에 국민을 자주하는 국민으로 키워내므로써 대한민국의 성공을 가져온 것이다. 이게 우리의 국가, 우리의 대한민국 건국 사상이라고 한다면 유신은 바로 이 사상을 실천적으로 보여주고 성공을 가져온 사례가 된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전 세계가 배워야 될 교훈을 도출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보편적 국가 발전 원리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 자,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5공화국과 6공화국이 되면서 기업주의가 퇴주하기 시작했다. 5공화국이 들어오면서 재벌규제를 비롯해서 기업주의가 퇴주하기 시작을 했고, 점진적으로, 그러나 중앙집권력은 유지가 됐다. 이게 이제 5060입니다. 그러나 정치민주화 이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정치가 민주화됨으로써 정부의 집권력이 집중력이 퇴주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이상한 그 이념이 들어옴으로써 시장 자유가 퇴주되고 기업주의가 퇴주되기 시작을 해서 본격적으로 경제사회가 정치화되고 자주와 수월성 추구를 하는 대신에 평등주의와 하향평준화 시대가 도래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다. 문정부는 그럼 어떻게 됐냐? 이 시대의 마지막 한국의 건국사상을 완전히 폐기시키고 소멸시킬 위기에 안착했었던 게 문재인 5년 동안의 시절이었다. 자,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면서 자유회복을 선언했습니다. 그럼 자유회복으로 대한민국이 옛날의 역동성을 회복할 수 있겠느냐?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뭐가 필요하냐? 하루빨리 기업주의를 회복시켜야 된다. 그동안 기업을 잡는다고 온갖 규제를 하고 보자는 것도 아시죠? 이건 말로써 회복할 게 아니라 실천적으로 이 기업을 살려내는 일을, 더 많은 기업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강한 기업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정부의 리더십을 강화해야 우리가 성공했던 대한민국 건국 사상을 회복시켜서 대한민국을 G2까지 끌어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3회에 걸친 유신 연구 발표가 바로 이런 그 길을 찾는,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추운 날씨도 풀고 이렇게 만장해 주신 걸 감사히 말씀드리면서 이것으로 제 개요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